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우리가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 한동안 상승하기도 했지만 금요일장에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우리 연휴 시작 직전 지수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까지는 미국 증시가 꽤 크게 반등을 하다가 금요일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함께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금요일장만 놓고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으로 장중 저점을 찍고 낙폭을 꽤 많이 줄인 채 마감이 됐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보면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부양책 합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확진되고 나니까 이제 합의가 다급해졌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그만큼 합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 판정이 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는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주말 사이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꽤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잠시 후에 열릴 지수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LS Closing Bell Now,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내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이미 증폭하고 있던 가운데 대통령마저 감염이 되면서 다시 한번 팬데믹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죠. 몇 시간 전에는 대통령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 백악관 복귀가 가능할 거라는 보도도 전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혈중 산소 농도가 낮게 측정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대통령의 확진이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이슈가 코로나19 문제로 집중되면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과 동정표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맞서는 중입니다. 한편 현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1차 후보자 토론을 가졌던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 지표 또한 예상에 못 미치며 증시에 부담을 주는 듯 했는데요. 노동부는 9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66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80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의 주요 지수는 장 초반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신규 부양책 관련 낙관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나갔습니다. 부양책 관련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바이러스 감염이 부양책 협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며 합의에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낙관적인 견해가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진전은 없는 만큼 부양책 관련 소식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 종목 모두 2% 이상 떨어지면서 기술주 2.5%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문 또한 2% 가까이 내렸고요. 반면 펠로시 의장이 항공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항공주는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 각각 3%, 2%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 거래에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 장중에 43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한 모습이죠. 하지만 막판에 힘을 약간 잃고 134포인트 하락한 27,68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변동성 보였는데요. 후반에는 기술주 약세와 함께 끝내 힘을 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2.2% 떨어진 11,075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장중에 1.7%까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후반에는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1% 가까이 하락했고요. 3,348선에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주요 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주간 전체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1%대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미국 시장 마감 동향 들어보셨습니다. 클로징벨 나오고요. 이제 클로징벨 나오고요. 이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애 진행커 로자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우리가 추석 연휴를 쉬는 동안 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추석 연휴간에 미국 증시가 4일간 열렸죠. 근데 2일이 상승이었고 2일이 하락이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율이 급등하는 등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불안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불확실성만 키웠던 첫 이 TV 토론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 재정 부양에 대한 합의 기대가 좀 부활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던 것이 2일간의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이 트럼프 부부의 확진 소식이 이제 들려왔죠. 그러면서 선물 시장이 좀 급락하는 반응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결국 이 정규장에서도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최저점에서 좀 탈출하는 장세가 나와줬는데요. 일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재정 부양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환호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트럼프 확진보다는 결국은 재정 부양과 관련된 이슈 시장이 더욱더 좀 집중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케 하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 결국은 코로나19 관련된 이슈입니다. 하지만은 기술주의 하락세가 오히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즉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바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른바 리오프닝 주의 모멘텀을 좀 떨어뜨릴 이슈로 해석되기보다는 이틀간에 특히 좀 많이 상승했던 기술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계기, 즉 차익 실현에 핑계를 제공하는 성격이 더욱더 강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꽤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4%나 급락했는데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확진 판정, 이것들은 당연히 유가 하락 요인이었겠죠. 여기다가 뿐만 아니라 OPEC, 그러니까 원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 9월 원유 수출이 하루 16만 배럴이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시 국제 유가 시장에는 굉장히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이란과 리비아 쪽의 수출 증가 때문에 원유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4% 정도 하락해서 36.99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날 국제 금값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금값은 대체로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미국 대선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대선 불확실성이 생겼고요. 대선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를 했다는, 금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오랜만에 19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1904.5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부양책 합의를 좀 기다려보자는 관망 심리가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0.69%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0.1% 올라서 93.81에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이 백악관과 그리고 민주당 간에 재정부양 합의 이 가능성을 높였다고 투자정보 미디어 베런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부부의 이 확진 소식에 선물시장이 급락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이후에 이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이 토론에 나섰던 바이든 후보 등이 코로나19에 음성 반응을 이 보인 것 등에 이 정치권에 대한 추가 확산 우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안정세를 보였다라고 베런즈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금요일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좀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럼에도 증시가 4주 연속 하락세를 좀 마감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베런즈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의 확진으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재정부양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을 제기를 했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선거 유세가 이 당분간은 좀 불가능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모멘텀을 좀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정부양 딜에 대해서 푸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베런즈에서는 또 에드워드 존스라는 기관을 인용해서 대선 전 마지막 9월 고용지표 부진 전에도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좀 감원 소식을 내놓는 등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이슈보다는 경제 상황이 증시 방향성을 앞으로 좀 결정할 것인데 현재 경제의 방향은 이 정부 정책에 달렸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부양책 합의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백악관 간의 간극은 여전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현재 협상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 2.2조 달러 규모의 재정부양 패키지를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런 가운데 이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1.6조 달러 정도의 부양 패키지를 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확진이 부양책 논의의 다이내믹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트럼프의 확진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 라는 발언도 전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이 트럼프 확진의 백악관과 민주당의 합치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TV 토론 이후에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더 크게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트럼프 확진이 양측의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에 대한 영향 외에도 대선 판도에 대한 영향 역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코노미스트 지에서는 트럼프의 확진이 동정표를 유발하는 등 이 선거 판도에 중대한 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집계한 이 승리 확률 역시도 트럼프 확진 전인 9월 29일에는 9.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2일에는 오히려 23.5%포인트까지 벌어졌거든요. 즉, 일단은 이 대선 판도와 관련을 해서는 정권에 대한 좀 불확실성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코로나19 확진 후에 그리고 완쾌한 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있지만은 또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다가 걸렸다. 다만 또 트럼프는 또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걸렸다. 이렇게 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차 이 방문하고 있는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4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는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진 트윗을 통해서는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바로 그 동영상의 한 그 장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토요일 저녁 4분짜리 동영상을 공개를 했고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병원에 입원한 지 24시간 만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동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 비해서 혈색은 다소 창백해 보이지만 숨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동영상에서 본인이 직접 컨디션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밝혔고 곧 복귀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주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온이 몇 도인지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런 그 일이 있은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부양책을 빨리 통과시키길 촉구했는데요. 미국은 부양책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서 대문자를 사용해서 강조했습니다. 함께 해내자고 트윗을 마무리 지었는데 팀장님 일단 그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부양책 합의까지 촉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시장의 좀 호재 요인 정도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앞서 이 소개를 드렸던 베런즈 기사에서도 트럼프의 확진이 재정부양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호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결정적인 악재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 고위험군에 속한 만큼 얼마나 좀 빨리 회복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 1, 2주의 추이가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애초에도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원 확률이 한 3에서 40% 정도 된다. 이번 시에는 이제 고치명률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것이다.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남긴 바가 있고요. 이 경우에 시장의 불안이 증폭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향후 1, 2주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티그룹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위험 회피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이벤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사태를 좀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간밤에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이르면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일단은 또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대사원을 한 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대선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따라서 더 기울고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이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여러 외신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채비에 좀 발빠르게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에 불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언급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시나리오를 바이든 후보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행들의 코로나19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백악관의 방역 실패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승리에 대비할 것이라는 의견이 월가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세금이나 무역 또는 예산의 변화에 대비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TV 토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참석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된 이후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두 자릿수대로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시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시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요? 네, 그간 좀 많이 나왔었던 트럼프의 재선 또는 바이든의 당선 시나리오 중에 후자를 다시 한번 좀 챙겨볼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바이든 당선 시에는 법인세 감면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기업 이익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 시에는 대형 은행이라든지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이든 당선 시에는 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은 또 긍정적인 이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유화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점, 이런 기대도 있다는 점도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3분기 판매 대수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12월 IPO를 통해 3조 원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7.4%나 급락을 했는데요. 이날 양호한 2020년도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지표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측 발표에 따르면은 3분기 총 인도 대수가 13만 9,300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팩트셋에서 전망치로 내놨던 13.7만 대를 상회를 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가 12.4만 대에 달했고요. 그러면서 YOY 기준으로 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망치였던 11만 7천 대 수준도 상회한 것이 전체적인 호실적의 비결이었습니다. iccars.com이라는 기관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체 전반에서 이 생산이라든지 인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실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지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호실적 그리고 나쁘지 않은 이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요 둔화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IBC에서 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 유럽에서의 초기 지표를 좀 보면은 예상 대비해서 판매가 좀 부진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모델 3 판매는 이제 YOY 기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자체적으로 목표로 제시를 했던 그 수치 하단인 연 47.8만 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무려 15만 9천 대를 팔아야 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목표치인 죄송합니다. 50만 대 달성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 비단 뭐 테슬라의 이슈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 데이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제 불안한 투자 심리 때문에 좀 테슬라에 대한 경계론이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경계론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럴수록 더 비관론자들이 더욱더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마침 이제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 나섰던 대표적인 테슬라에 대한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2030년에는 중국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좀 사라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급진적인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갈등에 따라서 보안 이슈 때문에 양국 간의 시장 진출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게 그 논리였는데요. 참고로 니케이 자료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의 판매는 무려 두 배나 급증을 했고 전체 지금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21%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테슬라의 견고한 실적이 이어지는 건 판매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테슬라가 3분기에 전반적으로 좀 좋은 실적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높았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배터리 데이부터 이어져온 투자 심리의 불안감을 좀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락하기는 했지만은 긍정적인 판매량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중국 시장이 결국은 3분기에 인도 대수 호조를 좀 견인을 했다. 그러면서 분기 EPS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어서 연초만 하더라도 프리몬트 공장의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 불가능해 보였던 연 50만 대 인도 목표의 달성 확률도 오히려 높여졌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기 게임 시리즈의 확장팩 출시를 연기한다는 소식과 함께 지난 금요일에 5.3% 하락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원래 인기 게임 시리즈였던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줄여서 우리가 와우라고 부르는데, 와우의 여덟 번째 확장팩인 섀도우랜드 어둠 땅을 오는 27일에 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석 프로듀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 연말까지 그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섀도우랜드는 기존에 어떤 그 월드 오브 크래프트의 확장팩보다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출시를 조금은 연기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번 출시 연기가 그러면서 2020년 실질적인 이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출시 연기에 따른 시장의 평가 한 가지를 들어보면 키뱅크 캐피탈 마켓에서는 이 단기간 출시 연기는 게임의 질을 개선시키는 신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출시가 지연되느냐라고 지적했는데 그만큼 출시가 너무 많이 지연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단기간에 그치게 된다면 게임의 질 개선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팀장님 일단 그 이 새로운 확장팩 출시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게도 원래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소식으로 인한 월가의 판단도 궁금하네요. 일단 금요일 정규장에서 무려 5.3%나 급락하는 좀 반응이 나아졌죠. 저희가 이 게임 회사의 실적을 좀 볼 때는 넷 부킹스라고 하는 그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인터넷과 매장을 좀 통틀어서 그 게임들이 창출해낸 순 판매액을 얘기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확장팩을 새롭게 출시한다라는 점은 신규 게이머를 좀 유입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같은 부킹 실적, 여기에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중요 지표가 좀 증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확장팩이 이제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게이머들 간의 인게임 결제 수요도 증대하는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출시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 반응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다만 이 키뱅크,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던 키뱅크 외에도 대부분의 IB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출시 연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이미 내년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05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벤치마크라는 IB에서도 무리하게 기한 내에 출시하기보다는 몇 주 더 공을 들이는 선택을 사측에 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락 시에는 매수로 좀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오는 12월에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식통을 인용해서 외신에서는 자금 조달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회사는 300억 달러, 35조 원 규모의 시총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난 4월 투자자들에게 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 하면서 평가된 당시 기업 가치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 12월 중 기업 공개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이나 대선 상황 등에 따라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에어비앤비는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신청을 했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과연 기업 공개가 가능하겠느냐,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여행객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더 높은 대형 호텔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임대 숙박을 선호하면서 에어비앤비가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에 따라서 기업 공개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하루 숙박 예약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다시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사는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워너 뮤직그룹이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스노우플레이크 등에 이어서 올해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IPO 그 기업 공개는 사실 이전부터 좀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현재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비상장 시장에서 책정됐던 기업 가치보다도 꽤 높은 이 시가총액이 예상되고 있다. 라는 점은 그만큼 좀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는 점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 어려웠던 상황을 딛고 결국은 점진적인 여행 수요 회복세와 함께 타이밍을 좀 맞춰서 상장된다는 데 시장이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저희가 부킹홀딩스라는
기업을 좀 바로미터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역시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다가 최근 6개월간은 35%의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재부상한다든지 아니면 백신 관련된 불확실성에 좀 주춤하는 것을 본다면 에어비앤비도 결국은 상장 후에는 이 같은 업황에 대해서 좀 따르는 좀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세도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주말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기업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